네, 제가 오늘은 또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빠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먹을 수 있는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사실 액체 괴물은 아니고 보시면 아실 텐데 가루쿡이에요. 가루쿡 다들 아시죠? 이게 몇 년 전에만 해도 가루쿡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저도 한 2015년쯤? 가루쿡으로 영상을 좀 많이 찍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또 왜 가루쿡이 저기가 세계과자점에 파는데 세계과자점도 요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기도 힘든데 글자를 보시면 집된 슬라이무 젤리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임 젤리, 슬라임 젤리라는 거죠. 액체 괴물, 액체 괴물. 예전에 공부를 좀 해서 알아요. 여기 보면 위에 쭈꾸떼 타베로 만들고 쭈꾸떼 먹는다 타베로 만들어 먹는 슬라이무 젤리 직캔. 직캔이 뭐야? 직캠? 직캠? 직캠은 아닌데? 아, 실험이구나. 실험. 그러니까 실험 슬라임 젤리네요. 실험 슬라임 젤리? 아,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금 이게 다섯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를 한 번에 만들어서 슬라임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진짜 액괴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지 바풍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또 먹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빛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걸 만들 건데요. 액괴 슬라임 먹을 수 있는 액괴. 설명서를 보면 생각보다 은근 복잡하네요. 여기 초록색깔 가루에다가 물 30ml를 넣고 뭐를 만든 다음에 분홍색 가루에다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넣고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파란색깔 가루를 넣으면 이렇게 슬라임 젤리가 된다, 요 말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만들려고 있는 통인데 저는 이거에다가 안 하고 한 번에 그냥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파란 가루, 아 여기서 써야겠다. 이 가루를 여기다 넣고 여기 눈금대로 다섯 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달달한 냄새 나. 달달해 달달해. 여기에 물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거품 나는데? 네 번. 마지막! 무슨 거품이 나요? 일단 이렇게 섞어. 뭐가 거품이 나긴 하는데 약간 머랭 덜 친 듯한? 근데 섞으면 섞을수록 뭐가 찐득찐득해져. 찐득찐득해져. 이게 뭐야? 무슨 찹쌀풀 같은데? 아무튼 두 번째! 분홍색 가루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분홍색 가루? 어머, 나 잘못했네. 파란색 가루가 아니라 초록색 가루를 먼저 넣어. 여기 초록색깔 가루에다가 물 30ml를 넣고 뭐를 만든 다음에 됐어. 그냥 다 넣고 섞을게요. 그냥 초록색도 그냥 지금 넣어.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처음부터 슬라임이 되더라. 아니 뭐 순서 좀 바뀌었다고 될 게 안 될 건 아니겠죠? 오케이. 아무튼 가루 다 넣고 섞어볼게요. 진짜 슬라임이에요. 진짜 액괴인데? 아, 순서가 틀리면 가루가 안 풀어져. 가루가 다 뭉쳐있는데. 근데 진짜 액괴야. 이거 보세요. 자, 어쨌든 먹는 슬라임 완성. 순서를 틀려도 이게 액괴가 되긴 해요. 대신에 이게 군데군데 보면 좀 덩어리들이 좀 져 있어요. 이렇게 파란 색깔. 그거 빼고는 슬라임 그 자체. 이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 슬라임 동영상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래. 어쨌든 완성했습니다. 가지고 놀기 전에 일단 먹어볼게요. 만진 다음에 먹으면 좀 그러니까 일단 한 입 먹고 먹어봅시다. 별로 먹고 싶지 않게 생겼지만 무슨 콧물 같은데 이게 쭉쭉 떨어지는 게? 그냥 가지고 놉시다. 이게 무슨 맛이야. 시큼하기만 더럽게 시큼하고 가끔 폭풍 오열하면 콧물이 입에 들어오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야. 근데 시큼해. 이제 가지고 놀아봅시다. 이게 여기다가 가지고 놀면 약간 그러니까 이게 넓은 쟁반에다가. 어이구. 별로 만지고 싶지 않아. 너무 끈적끈적해 보여. 손에 100% 다 묻어 이거.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안녕하세요, 별빛 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활짝의 물 바풍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니야 빨풍 먼저 빨풍. 빨풍 그냥 빨대로 풍선 한번 불고. 빠뿡. 뭐가 되긴 한다. 되긴 하네. 빠뿡. 오 무슨 문어 대가리 같은 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네. 빨풍 성공. 오케이, 빨풍 성공했고. 먹을 수 있는 슬라임 액체 괴물. 먹고 싶네. 그 다음에는 밥풍. 밥풍 제가 해볼게요. 밥풍 제가 밥풍 할 수 있어요. 나 밥풍 할 수 있어. 나 한 입 먹고 밥풍 해볼게요. 밥풍 잘 보세요. 순식간입니다. 잘 보세요. 밥풍 요거 밥풍 아니 잠깐 요거를 요렇게 아닌데 요거를 요렇게 할 수 있어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이거를 요거를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오! 대박! 잠깐 봤죠 방금 완전 대박이었어. 내가 요령 배웠어. 이거를 한 주먹 쥔 다음에 아니 할 수 있어. 아 됐는데 방금 됐는데 100% 됐는데. 아유 오 됐어 당황 한마 어유 안에 이거 어떻게 이거 손 어떻게 씻어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떡하니? 간다 손 씻는다.